알이 좀 적은데요. 단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아, 14.46세 나오네요.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. 무게가 170g이 나옵니다. 170g. 다음은 좀 발이 좀 큰데요. 이거 한번 재보겠습니다. 20.86세 나옵니다. 잘못됐나? 16.68X가 나옵니다. 다른 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14.18X가 나오고요. 15.48X가 나오네요. 무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무게가 230g 나옵니다. 다음에 이건 좀 기형관인데요. 기형관인데 한번 재보겠습니다. 16.86세 나옵니다. 14.56세요. 조금 차이가 나네요. 16.56세 나옵니다. 기형관도 온도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. 무게가 170g 나오네요. 그러니까 현재 평균 중량이 한 170g 정도 나오는 그런 과일인데요.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이 품종을 심어가지고 첫 수확입니다.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걸 어떻게 측정해야 되나 궁금한데 블로그에 보니까 2.5kg에 10개에 뭐 45,000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. 저희 농어는 큰 것 상품은 2kg 박스에 3만원, 적은 것은 한 2만원에 이렇게 팔아볼까 합니다.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복숭아 단골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구매 의사를 남겨주시면은 수확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농어는 이 상품은 조생종이 돼가지고 알이 적기 때문에 2kg 박스에 포장을 할 겁니다. 2kg 박스에 포장을 하고 나중에 성백은 8월 중순경에 나오는데요. 그 제품은 과거처럼 4.5kg 택배 박스로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. 신품종이고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. 수량은 많지 않으니까 복숭아 애호가들이 계신다면은 구매하셔가지고 선택을 해보시면은 지금철에 나오는 복숭아 중에서는 상당히 식감이라든지 당도가 우수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